Kiss the Radio KBS Day 6 그리고 중간에 그 샤라웃 해주신 거 Day 6를 그렇게 찰지게 불러주신 거는 또 처음인 것 같아요. 한 번만 Day 6 What? 예, 이런 것도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강하령님께서 BY님 데키라에 신경 써주셨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같은 비행기를 탔어요. 진짜요? 예. 저희 가는 아마 유럽 가는 비행기였을 거예요. 와. 그때 저희가 가세요? 같은 비행기라고 해서 생각보다 오랜 시간을 같이 대박이다. 있었다고 합니다. 3년 전, 2년 전인가? 2년 전인가? 뭐 그럴 거예요. 정말 신기해.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보고 인사를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다가 그냥 그 이제 바쁘신 것 같아가지고 인사는 안 드렸었습니다. 또 이런 일은 인연이.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데이식스의 영케이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없지도 않고 네, 잘 모르실 거예요 거의. 그러면은 네. 이제 쿤디 판다 씨의 가까이. 네. BY씨는 이 노래를 아시나요? 저 이 노래 몰라요. 아 그렇군요. 네. 제가 킬포 뭐 킬링 포인트 한번 여쭤보려고 했는데. 네. 네. 그러면은 이제 쿤디 판다 씨의 랩의 그 킬링 포인트는 뭐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쿤디 판다의 랩의 킬링 포인트요? 그 어떠한 뭐 매력이 있다든가. 일단 개 잘하고요. 아, 굉장히 잘하고. 네, 개 잘하고. 예. 그리고 일단 무엇보다 뭐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리고 9903님께서 쿤디 판다가 나오면 당연히 VVS를 들어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와, 제발요 오빠 제 소원이에요. 아, 그 9903님의 소원이라는데 혹시 한 번만 가능할까요? 제가 근데 BBS 가사를 까먹어서 네, 이거 정말 해드리고 싶은데 뭐 다음 기회까지 제가 연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수현님께서 데키라로 삼행시 부탁드려요. 그러면 데이식스와 데자부 그룹 키 키스 더 라디오에서 라 라이트 형제급의 콤비를 보여준다. 와 대박이다. 역대급이에요. 다 잘합니다. 진짜 다 잘하네요. 근데 잘 나온 것 같아. 혹시 BY씨도 뭐라고요? 아, 다 잘한다고. 혼자 말하고 있어요. 네, 데키라도 그 혹시 삼행시 가능할까요? 아, 전 불가능할 것 같아요. 아, 불가능한 거냐? 알겠습니다. 네, 이채연님께서 래퍼들이 각자 입 푸는 방법. 이제 예원님께서 BY님 가라사대도 듣고 싶은데 짧게 한 소절 부탁드려요 하셨는데 혹시 가능할까요? 깝치지 말지어다. 너 나를 위로 볼지어다. 예. 근데 스웨거가 뭐예요? 예? 스웨거 자랑. 아, 스웨거요? 이렇게 느낌이 네. 좋은데 그 스웩 이게 어떤 거예요? 그냥 좀 어려워요 이게 좀. 그냥 뭐 멋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멋. 이게 그리고 이제 네. 힙합이 뭔가 좀 많이 알려지고 나서부터 되게 네. 그 스웩 네. 플렉스 뭐 이런 약간 네. 단어들이 많이 좀 네네. 사용되는데 네. 그냥 쉽게 얘기해서 자랑. 아. 그냥. 그. 뽐. 뽐내기. 아, 본인을 뽐내기. 요런 네. 거군요. 네, 그런 거죠. 아, 여러분, 이제 우리가 흔히 듣던 그 스웩, 그 플렉스는 뽐내기라고 네. 합니다. 그러면은.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오세요. 감사합니다. 내 모습은 과거에 두고.